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가지 종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효성 중공업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고요. 상반기 변압기 수출액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뉴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효성 중공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변압기 3인방이죠.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입니다. 네. 효성중공업이 오늘 2.58%, HD 현대 일렉트릭이 2.93,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0.06. 오늘의 상승폭으로 보니까 HD 현대 일렉트릭이 오늘 1등, 오늘 2등 효성중공업, 오늘 3등 LS 일렉트릭인데, 네. 자, 오늘만 1, 2, 3등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그 2023년도 혹은 2022년도부터 시작된 상승의 폭을 보고, 그리고 조정의 폭, 그러니까 상승의 폭은 크고 조정의 폭은 약해야 강세겠죠. 그게 이제 가장 도드라지는 게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 2022년도에 출발할 때 1월 달에 저가가 15,750원이었는데 2023년도 7월에 무려 374,500원을 찍는 괴력을 보여줍니다. 야, 이거 지나고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하죠. 몇 배인가요? 거의 20배가 올랐네요. 네. 15,000원에서 20배 이상이 갔죠. 40만 원 갔으니까 거의 30배를 갔네요. 그렇죠? 25배 정도. 그래서 지금 이런 괴력을 보여줄지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죠. 변압기주라는 게 사실 개인 투자들이 별로 좋아하는 저기도 아니었고 아이템도. 변압기라는 게 우리 사실 전기가 꼭 필요해서 주변에서 쓰고 있지만 전기에 관련된 거는 이제 전기 기술자들만 다루지 사실 친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그 주식이 별로 친하지가 않았죠. 와,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진짜 와, 항상 이게 좀 결과론이죠. 저때 알았으면 그렇죠. 하지만 뭐 저때 미리 알았다면 이게 다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누구 한 명이라도 부자가 된 개인이 있으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정기에도 보면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월 선까지 지금 쭉 뽑아 올려가지고 올린 상태거든요. 효성중공업은 5개월 선에 닿지 못했고 LS 일렉트릭은 5개월 선에 닿지 못한 정도가 효성중공업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등주, 2등주, 3등주가 확실해요. 네. HD 현대 일렉트릭이 1등, 효성중공업이 2등, LS 일렉트릭이 3등주입니다. 그러니까 3인방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이제 등수의 갈림이 정확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효성중공업이랑 LS 일렉트릭을 하시더라도 일단 이 HD 현대 일렉트릭의 움직임을 좀 주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걸 먼저 네.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기술적인 분석을 너무 그럼 이거는 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2등주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2등주, 3등주를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네. 뭐 기본적인 내용에서 시가총액이라던가 네. 아니면 매출의 크기라던가 이런 거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시가총액이 크고 매출액이 크다고 무조건 1등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이 크다는 의미에서 1등주일 수는 있는데 지금 시세, 지금 어떤 힘의 세기로 봤을 때 그거 1, 2, 3등주를 가려야 되거든요. 거기서는 효성중공업이 2등이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이제 관세청에서 수출입 무역 통계 올 상반기 1월달에서 6월달에 나온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변압기 이 수출액이 전년 대비 53.7% 증가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6,600억 원을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치다. 변압기가 굉장히 지금 수출의 어떤 역군 아이템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효성중공업도 당연히 그래서 3인방이니까 거기서 이제 그만큼의 파이를 가져왔겠죠. 네. 2020년에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초고압 변압기 생산기지 증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인수했던 거를 지금 생산기지 증설을 완료했는데 추가로 또 발표를 했어요. 2020년 2월달로 다시 플래시백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미쓰비시가 원래 일본 업체가 쓰고 있던 공장이에요. 외처량 변압기 공장을 4,650만 달러 인수해서 미쓰비시가 외처량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던 것을 외처량이란 게 철이 외 밖에 철이 있다는 거죠. 철심이 권선 밖에 있다고 해서 외처량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외처량을 쓰지 않거든요. 내처량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꾼 거죠. 글로벌 변압기 시장도 대부분 부피가 작고 철이 밖에 있으면 부피가 커져요. 변압기가. 그래서 부피가 작고 안정성이 더 높은 내처형으로 변화를 시킨 겁니다.
철이 밖에 있으니까 부피도 크고 철이 밖으로 튀어나왔으니까 불안정했거든요. 네. 그거를 미쓰비시 공장 거를 사가지고 내철형 초과 변압기 생산 공장으로 개조를 한 것을 지금 증설을 완료를 했는데 추가 증설을 또 발표했어요. 1,000억 원을 투자해서 멤피스 초고압 변압기 공장에 시험 라인을 추가한다. 근데 이제 조금 나눠보면은 667억 원은 미국 멤피스 공장 시험 설비 추가에 투입을 할 거고요. 나머지 333억 원은 우리나라에 있는 창원 공장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완공일시로 잡아놓은 거는 미국 멤피스 공장은 2026년, 창원 공장은 2025년 6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북미에서 뭔가 변압기의 수요가 크게 지금 폭발을 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멤피스 공장 추가 증설 이 계획을 발표를 했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효성중호흡의 주력 제품은 100메가볼트 암페어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나라 변압기 수출액 53.7% 증가한 6,600억 원 그거 얘기 드릴 때도 그 변압기의 용량 기준이 만 메가볼트 암페어급 이상 요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미국의 송배전 전력의 약 90%가 100메가볼트 암페어 이상급의 대형 변압기인데 이 대형 변압기가 대부분 25년 이상이 지났답니다. 근데 30년에서 40년 쓰면 교체를 해야 된대요. 이제 곧 미국 변압기는 거의 다 교체 주기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계속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제 세계적인 그 인공지능 업체들에서 데이터 센터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증설을 하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해 가지고 ESS를 이제 ESS에 저장해 놨다가 전기가 필요한 것을 끌어오는데 또 변압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수요가 지금 폭발을 해서 북미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지금 효성중공업도 적극적인 증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좀 후진국이 좀 의미 이 단어가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도 마찬가지겠죠. 네. 개발도상국들도 이제 인프라를 깔면은 맨 처음에 이제 뭐 전력 인프라를 당연히 깔아야 되니까 전선도 많이 필요하고 송배전 관련 아니면 이런 배 저기 변압기 많이 필요하겠죠. 네. 지금 특히 뭐 이 인연을 맨 처음에 맺어서 아프리카에 진출한 게 모잠비크입니다. 모잠비크 가자 지역의 전력화 사업 일환이었던 가스 절연 개폐 장치 변전소 신설 프로젝트에 2013년에 참여를 하면서 아프리카 지역하고 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좋은 인상을 심어주다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법인까지 설립하게 됐고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주변에 나미비아, 에티오피아, 남아공, 탄자니아 이런 약간 개발도상국들의 초고압 변압기라던가 아까 말한 대로 대용량 정지인 ESS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이 지금 요 개발도상국들도 굉장히 2013년이니까 거의 10년 이상이 지났죠. 굉장히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인연을 계기로 그리고 10년간에 쌓아온 레퍼런스를 계기로 6월 4일 날 또 하나를 걷어왔습니다. 모잠비크 국영전력청 EDM하고 428억 원짜리 모잠비크 전력망 강화 사업 계약 체결 서명을 했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변압기 탑3 기업 중에 하나이고 계속해서 저변을 넓혀가고 있으니까요. 주가 측면에서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녹십자를 보겠습니다. 오늘 유한양행이 잘 갈 줄 알았더니 녹십자가 훨씬 잘 가요, 지금. 무슨 일입니까? 녹십자도 이제 유한양행이 바람을 불어넣은 거죠. 유한양행이 이제 선두격으로 치고 나가서 FDA 승인도 항암제 최초로 받고 나니 그럼 FDA 그동안 우리나라 국내 신약으로 허가를 받은 게 뭐가 있는가 알아보니까 8개 정도가 있었고 맨 마지막으로 항암제인 렉라자가 받기 바로 이전에 받아왔던 게 녹십자의 알리글로였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FDA에 승인받는 국내 신약이 늘어날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보령이라던가 지금 뭐 종근당이라던가 대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한양행이 지금 불어온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녹십자는 강세를 띠는 아이템이 백신이죠. 우리 여러분들 아이들 뭐 아니면 노약자분들 데리고 병원 가시면은 선택을 하라고 하죠. 요즘에는 3가가 아니라 4가를 맞습니다. 4개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나와서 3가는 대부분 안 맞고요. 3가는 무료지만 안 맞습니다. 돈을 내고라도 4가를 맞는데 하나 바이러스 더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국산 백신은 대부분 GC 녹십자 붙어 있는 거 보실 겁니다. 병원 데스크 가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GC 녹십자 4가 독특한 백신 써 있는데 녹십자는 백신으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물론 백신으로 돈을 왕창 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 조달 부분이 크기 때문인데 나라에서 사는 거는 경쟁 입찰을 하는데 저가 낮게 쓴 사람 거를 입찰합니다. 정부는 싸게 사서 밑줄을 해놨다가
그 어떤 이런 그 전체적인 팬데믹 같은 데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일양약품 사노피 파스테르 보령 바이오파마 SK 바이오사이언스 한국 백신 녹십자까지 이렇게 6개 백신 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데 녹십자가 6개 백신 기업 중에 최근에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게 항상 1위를 차지했었거든요. 네. 2023년도 2024 절기 독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계약 백신에서 총 1,121만 회분, 요게 지금 입찰에 나갔는데 녹십자가 불과 174만 도주, 10분의 1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1년에 400만, 2022년에 497만 도주를 따냈거든요. 도주는 회분이에요. 1회분, 1회분이 1도주인데 이게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 저가 수주 경쟁이 펼쳐지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을 만들다가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이 되니까 백신을 내팽개치고 독감 백신으로 복귀를 하셨어요. 그래서 경쟁자가 생겨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유한양의 바람을 분 그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2023년 12월 달에 국산신약 8번째로 FDA 승인을 받은 알리글로가 있는데 지난달에 초도 물량을 선적해서 태워서 보냈습니다. 미국에. 이제부터 미국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될 텐데 역사가 이제 유한양의 랭라자보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2015년에 면역 글로벌인 5% 제품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했지만 안 돼서 아 이걸로 안 되겠다. 2016년 11월 2017년에 제조공정 자료 보안 허가 보안 때문에 허가가 연기됐어요. 그래서 아 고용량으로 나가야겠다 해서 이 중간에 바꿉니다. 10% 제품으로 바꿔서 다시 도전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2020년 면역 블록올린 10%짜리 북미 임상 3상 이 결과를 가지고 드디어 2021년도 2월 달에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맨 마지막으로 삼수라고 할 수가 있죠. 삼수로 2022년에 CRL이라고 최종 보안 요구서를 받았는데 드디어 2023년도 작년 상반기에 현장 실사 후에 FDA가 허가를 내기로 마음을 먹어서 12월 15일 날 우리나라 국산 시장 8번째로 품목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드디어 첫 물량이 수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우리랑 다르게 그 보험 리베이트사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PBM사라고 합니다. 거기서 익스프레스 스크리츠 CVS 케어마크 옵톰 RS가 미국 3대 대형 PBM인데 여기서 일단 익스프레스 스크리츠랑 계약을 지금 했습니다. PBM에 등재가 돼야 영업력이 없는 지금 업체들이 거기서 많이 잘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녹십자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마진이 조금 남는 백신의 명가로 불리다가 이제는 해외 시장을 녹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밸류업이 일어날 타이밍이었는데 네. 유한양행의 랭라자 승인 때문에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왔다. 네. 지금 약간 움직임이 유한양행의 바람을 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리그로 또 이 관련 모멘텀으로 잘 가고 있는 녹십자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종목 바로 볼게요. 코웨이입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 달성을 했고 정수기 렌털 업계에서는 독보적이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는데 코웨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넷마블이 코웨이를 가져갈 때 도대체 저 넷마블은 무슨 생각으로 가져가느냐? 엄청 비아냥 많이 됐죠? 넷마블의 게임에 코웨이 정수기 아이템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MMORPG 게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뭐, 코웨이라는 그 사업이, 렌탈 사업이 뭐가 뭐 복잡한 구조는 아니긴 하지만, 렌탈 사업인 커녕 생활용품 사업을 손대보지도 않은 게임 회사가 코웨이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있었어요. 돈이 남아돌아서 저거 사냐.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좋게 됐거든요. 물론 넷마블의 주가는 좋지가 않아요. 이거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넷마블 그래 코웨이 데려가. 사람들은 어느 하나만 열 가지 중에 한 개를 잘못해도요. 한 개를 비난해요. 잘한 거 아홉 개를 칭찬해주지 않아요. 세상은 되게 비판적이거든요.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죠. 야 넷마블 넌 뭐하냐. 크래프톤은 주가가 저렇게 회복됐는데 넷마블 주가는 엉망인데 코웨이만 운영 잘하면 뭐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넷마블 주가도 안 좋고 코웨이도 망한 것보다 낫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코웨이는 주가가 좀 좋거든요. 일단 넷마블 창업자 방준혁 의장이 지금 넷마블하고 코웨이 공동이사회 의장을 맡아서 두 개를 같이 손을 대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이게 이 집중도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LG생활건강에서 차석용 매직을 부리신 분이 휴재래에 와가지고 지금 대성공을 얻었잖아요. 두 개를 한 게 아니라 LG생활건강에서 넘어가셔서.
그리고 그거는 사실 비슷한 분야였잖아요. 이건 사실 완전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건 방준혁 의장만이 알 것이고요. 어쨌든 코에의 결과가 좋았어요. 2분기 영업이익이 2,1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1조 8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습니다. 이 코에이가 하는 사업이 무슨 바이오 같은 다이나믹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8%, 7%가 이 코에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이스럽지만 큰 겁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분기 최대 실적이에요, 이게. 사상 최대 분기 최대 실적이고요. 그리고 관리 개정, 이게 중요하죠. 이 렌탈 사업에서는. 왜냐하면 렌탈은 초기에 큰 돈을 내잖아요. 우리가 렌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조산모사일 수도 있어요. 일시불로 사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근데 요즘에 사은품을 준다고 해가지고 뭐 업체들 엄청 많잖아요.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는데 당장 만 얼마만 내면 되니까. 혹은 당장 8천 원만 내면 되니까. 계산해보면 일시불보다 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코에 입장에서 뭐냐면 렌탈 고객 수가 늘어나면 뭐죠? 돈은 결국 나중에 많이 받게. 지금 당장 계약을 한다고 해서 이 100만 원짜리 정수기를 그거에 몇백 분의 1도 안 되는 8천 원, 5천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정수가 중요한 거예요. 계정수가. 돈은 늦게 회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정수가 얼마냐. 2019년에 780만 개였고요. 전 코에이를 안 하는데. 많이 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지금 2021년에 846만, 2022년에 910만, 2023년에 962만 이렇게 돼서 지금 990만 대까지 왔거든요. 가장 최근에. 그래서 지금 좀만 있으면 1000만 대 돌파가 눈앞에 있다. 지금 요거를 나눠보면 코에이가 국내에서 649만이고요. 해외에서 341만이에요. 두 개 합치면 거의 990만이거든요. 해외도 꽤 많죠.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 코에이가 렌탈 고객 수를 늘려가고 있거든요. 2인 SK 매직은 얼마 정도냐면 국내 해외 합치면 263만 개예요. 상당한 격차가 있죠. 네. 990만 대 220만입니다. 근데 뭐 물론 이 격차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국내에서는 들을 만큼 다 들었다는 거죠. 정수기를 안 쓰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수기 모델을 변화를 시켜야죠. 저도 이제 얼음물 저기서 먹고 왔는데 네. 항상 불만이 누가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아주 예쁘게 우아하게 여자 주부님이 딱 얼음을 받아먹는데 실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두두두두두 그래서 받아보고 다 떨어지잖아요. 난리 나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번에 트렌드 아이 쇼영화 트렌드에 지금 발맞춰서 아이콘 얼음 정수기를 내놨는데 네. 이거는 얼음 조각의 크기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조절을. 네. 그런 것이 지금 먹혔어요. 그리고 작은 거.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잘 팔려가지고 아까 뭐 특별한 아이템이 없는 가운데 정수기 어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좀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폭염이 닥쳤죠. 네. 지금 계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 4월달에서 6월달에 얼음 정수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코에이의 이 천만 개 가까운 개장을 텄다는 거의 가장 큰 강점은 뭘까요? 코에이 정수기 이제 코로나 때는 잠깐 안 왔지만 우리 그 엔젤 요원들이라고 하나요? 옷이잖아요. 네. 옷 입고 옷이잖아요. 네. 그때 공짜 홍보. 자, 여러분들 뭐 똑똑 두들기면서 다 저 여호와의 몸니다 문 열어주세요 하면 열어주나 안 열어주나요? 요즘같이 무서운 세상 절대 안 열어주죠. 네. 근데 코에이 기사님은요 방문하시잖아요. 그냥 열어주드리죠. 그럼 코에이 방 기사님이 하나 딱 놓고 갑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비렉스를 론칭했는데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 비렉스 안에 매트리스, 패블 체어, 안마 체어, 리클라이너가 다 있습니다. 그럼 코에이 정수기 계정을 쓰는 그 천만 고객에게 해외까지 포함해서 그냥 아주 쉬운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거를 SK 매직에 뚫으려면요. 220만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세집은 두들기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경비 아저씨한테 사정사정해서 우편함에 하나 그 꽂으려고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코에이가 계정을 선점했다는 건 얼마나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 강점을 계속 살려나가면은 아주 좋은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제 넷마블은 넷마블의 주가만 좋으면 환호를 받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에이 정수기 1위 업체입니다. 더운 여름인데요. 물 많이 드시고요. 정수기 관련주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